이렇게 잡으려고. 아. 뭐라고 해야 되지? 일단. 지금 무슨 말도 안 떠오르네요, 일단. 근데, 고맙다는 말이랑 감사했다는 말, 저희 또 스태프들, 제작진, 작가들,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고, 감사하는 마음과 또 그걸 항상 느끼고 기억하면서, 또 이제 제 원래 자리 배우로 돌아가서 더 열심히 해서 더 좋은 기회와 또 좋은 만남으로 이룰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동안 감사합니다. 수고했다. 아, 수고하셨습니다. 내가 보이지 드라마도 있어야지.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9시 뉴스 전현무입니다. 한국은행은 지난달 말 우리나라 외환 보유액이 3,072억 달러로 사상 최초로 3,000억 달러를 넘어섰다고 밝혔습니다. 우리나라의 외환 보유액은 중국과 일본, 러시아, 타이완, 브라질, 인도에 이어 세계 7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리얼과 게임, 서바이벌 오디션, 방송 3사 일요일 저녁 예능 버라이어티 프로그램들이 각축전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전현무 아나운서가 해피 선데이 남자의 자격 새 멤버로 영입됐습니다. 전현무 아나운서는 2006년 KBS 아나운서로 입사해 2009년 KBS 연예대상 쇼락 MC 부문 남자 신인상을 받은 바 있으며 최근 다수의 프로그램에서 밉상과 진상, 사극상 등 다양한 캐릭터를 소화한 바 있습니다. 중년 남성들의 끝없는 도전과 변신을 통해 감동과 웃음을 선사하고 있는 해피 선데이 남자의 자격이 새로운 멤버의 투입으로 어떤 변신을 하게 될지 그 귀추가 주목되고 있는 가운데 뛰어난 예능감과 화려한 입담으로 시청자를 사로잡는 전현무 아나운서의 활약에 더욱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아, 나 너무 힘들어 이거. 토할 것 같아. 실감이 납니다. 이 남자 자격 멤버가 됐다고 연락이 와가지고 사실 어제 잠을 못 잤습니다. 앞으로 빈자리가 크게 느껴지시겠지만 그 빈자리가 안 느껴지도록 제가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께 기쁨과 감동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도 남경을 위해서 새벽부터 샵에 갔다 왔습니다. 참머리 참메이크업 감사합니다. 저희 멤버들 정말요? 진짜 실망하겠다. 나름 기대하고 있었는데. 네. 사실 뭐 전현무 씨한테 궁금한 톡톡은 아니잖아요. 전현무 씨가 생각나는 했을 때 어떤 반응을 보일까? 네. 보는 게 재밌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들어가서 옆방에 계시면 저희 멤버들 볼 수 있나요? 그 내용? 한 번 한번 도착하실 때마다 이제 제가 한번 보고 방송에 나란 많은 리액션이 나와야 됩니다. 전현무 들으셨어요? 뻔하지 그 딱 나오는데 뭐 듣기는 뭘 들어요? 그냥 게시판 보고 뻔하지 뭐 통박이지 걔 말고 딱히 들을 없잖아 걔도 들어오고 싶어 하더만 그러니까 응 잘 됐지 좀 말이 많아서 많이 하겠지만 어디를 떠나니 저희는 저희 몇 살이에요? 77년. 얘도 진짜. 근데 그게 좋더라고. 위아래 없는.
다들 너무 멤버들이 착해가지고 이 서열에 이걸 못 깨요. 나 진짜 저녁만 하고 들어오면 소개팅도 좀 받으시고. 아 소영무가 말집 댓글이 나왔던데. 안녕하십니까. 내가 끝에 앉을게. 기대해야 돼. 아니, 기대해야 돼. 그 전에 뭐 한 적 있어, 같이? 뭘 해? 현무씨랑 뭐 한 적 있어? 스타 골든데. 아. 고정할 때. 아, 델라인 할 때? 그때 참 허접했는데. 그때 참 허접했지, 이 친구가. 허접했어. 이것저것도 아니고. 그 캐릭터를 끝까지 몰고 와서 오늘날의 저녁. 그렇지. 그 비호감 캐릭터 맞아. 끝까지 몰고 와서 호감이 돼. 그때는 많이 홀대받고 그랬어. 말도 안 되는 얘기하고 앉아있으니까. 김재동 그때 많이 혼났지. 우리 가끔 보니까 이 친구가 방송에서 보니까 무리수를 많이 날려. 무리수 날리고 쌩까르고 잘해. 어떻게든지 웃겨야 된다는 강박관념 개그맨보다 더 심해. 그리고 쌩까르니까 안 웃으면. 아쉽고. 왜요? 앉아있어요. 아쉽고. 안녕. 형님. 대강 음치는. 어떻게 방송 보니까 아니지. 방송이 너무. 떡볶이 나오죠. 그거 사실 들어서 하는 게 아니고. 그치, 맞던 거. 아니, 근데 그게 궁금해서 그냥 멤버들이 어떻게 생각하나 싶어서. 준혁이 형님 때야 워낙 호감이시고, 그 다음에 다 아는 사람이니까. 근데 전현무 아나운서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약간 모험일 수도 있어요. 스폰지가 보니까 욕 많이 하고 하더라. 비타민. 비타민. 스폰지랜다, 스폰지. 저기 아닌데, 저기 아닌데. 잘한다. 어, 그냥 봤어요, 일부러. 그거 보니까. 뭐. 근데 말이 안 되는 얘기는 좀 많이 하더라. 영 많이 하고 맞진 않더라. 근데 막, 나 지금 마음대로 막 하더만. 어? 봉창 아니야? 그렇지. 약간 좀 많이. 아나운서인데도 항상 프로그램에 보면 진행하는 사람은 따로 있어. 용만이 진행을 한다? 플레이어. 그 사람은 용만 이렇게 떠들고 진행자 옆에 따로 있더라고. 그래서 항상 두 번 일을 하더라고, 피디들이. 저기하고 진행자 따로 보내고. 그게 좀 신기하긴 했어, 볼 때마다. 뭔가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담아둔 스타일은 아닌 것 같아. 그렇지. 아, 진짜. 이제 여기 입을 보면 여기 입이 항상 열려있어. 얘기만 들려가지고 항상 이렇게 나와있어. 입이 가만히 앉죠. 계속 이러고 있어. 아니 아나운서는 직원 아니야. 그러니까 직원들하고 뭘 이런 걸 해보긴 처음 처음이어서. 되게 좋아요 직원들. 주로 스튜디오에서 뭐 이거 하거나 뭐 이런 거나 해봤지. 출연료가 얼마지? 만? 진짜? 그래서 그것도 크게 작용을 했어요. 왜냐면 최근에 근데 두 명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건물들이. 준혁이 형, 또 염태웅 씨 이렇게 들어왔잖아요. 그 출연이 또 상당해요. 재밌어. 그런 스타일 괜찮아요. 아 좋아하지. 저 안 맞잖아. 아 좋아하지. 네, 잘 안 맞는데. 아 형 겪어봤잖아. 아니 뭐 나서는 스타일 별로 안 좋았잖아. 성민아 나 제일 친하잖아. 그 아나운서실에서는 그 전현무가 지금 최고 잘 나간다고 하는데 아나운서실은 거의 지금 간판 됐네. 간판 후감으로 다 바뀌었어. 깜짝이야.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멋있는 박수! 현무가
우리 프로그램에 처음으로 나오잖아. 네. 그래서 이제 멤버들하고 같이 예. 처음으로 만나는 거잖아. 어떤 게 물을 거들으면 본인 스스로가 이쪽으로 앉거든. 본인이 좀 더.